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굉장히 많죠. 그 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꼭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SNS를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얘기,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에 관해서 우리는 댓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개인마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 속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셔서 댓글을 남겨놓기도 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는 토요일 날의 생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10% 정도만 댓글과 참여를 하시면서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 속에서 잠기시면서 그 외에 글에 대해서 문자로 댓글을 남기시거나 의견을 보내주시는 않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그 댓글 속에서 또 다른 댓글을 남기시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어떤 영상에 있어서는 댓글을 보는 재미, 댓글을 읽는 재미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뉴욕키다리쌤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다양한 주제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댓글과 댓글의 연속성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바로 이틀 정도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속에서 어느 한 분이 남겨놓으신 댓글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같이 그 댓글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드립니다. 한번 영상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보 이민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가끔씩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혹은 사람들이 날이 서 있다라고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다니고 21살에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하며 직장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다시 또 미국 군대 생활하고 몇 년 전에 본토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간호 공부했고요. 지금은 오하이오에 살고 미국살이 10년 차입니다. 나이는 어립니다. 이제 곧 40이 되고요. 무례한 사람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자기 기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준법 정신이 강하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도 미국 문화에 변해 있다는 걸 스스로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같은 한국인인데도 한국 얘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종종 한국 사람들 매너 없다고 하죠. 우리도 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 LA에서 살다 보니 조금씩 들리더군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운전할 때에 스탑사인이 보였을 때 멈추고 출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처럼 동네 사람들 지나갈 때 눈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앞에 있는 차가 달리는 내 차선에 들어오려고 깜빡이 키는데 뒷차가 미국처럼 하이빔 켜주며 앞차는 뒷차가 양보한다고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고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매너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국이 이렇고 저렇고 욕을 그렇게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도 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에 가니 한국 사람들 매너 없다고 듣는 걸 보고는 처음에는 공감이 됐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미국에 안 왔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같은 한국인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미국 남부 시골 살 때는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도심에 나오니까 그런 말 참 많이 듣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말들을 서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글 지나가다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올려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이 영상 속의 댓글, 그 댓글을 보시고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참 맞는 얘기한다, 젊은 친구가, 어떤 분들은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10년 정도 사신 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도 20년, 3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입장에서 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일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 속에,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어느 정도 틀에 박혀서 살다 보니까 남이, 다른 사람이 내가 변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이 터전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한국을 가서 아니면 관광을 가서 잠시 방문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들어온 동포, 미국에서 들어온 또 해외 거주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시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의식을 할 필요도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분의 말씀처럼 미국의 법과 미국의 환경과 미국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막상 한국 사람과 한국에서의 모습을 볼 때에는 좀 더 다른 시각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 더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떠나올 때 이민을 생각하시고 학생으로 공부를 생각하시고 주재원으로 체류를 생각을 하시던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순간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의 시간 동안 또 해외에 거주하는 시간 동안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잠시 멈추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떠나온 상태에서의 그때의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댓글 속에서 어떤 댓글은 눈살을 찌푸리는 댓글을 보실 수도 있겠고 어떤 댓글 속에서는 굉장히 소중함을 느끼는 댓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난 영상에서도 참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을 욕하고 한국인을 욕하고 한국의 정치를 욕하고 한국의 잘못된 모순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정과 사랑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막상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아예 관심도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항상 뭐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만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삐뚤어 나가게 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아직은 적을 두고 있는 곳, 우리는 쌀밥을 먹고 고추장과 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한국을 바라보는 쪽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한국에 관심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뒤에 안 보이는 데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자로서 살고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국말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으로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속에서 이분의 댓글을 달아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정체성으로 머물러 있는 우물 속에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닌가, 흐르는 물이 아니고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우물 안의 물이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와 함께 항상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